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나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 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삶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아 나도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유다의 삶을 살펴보면 유다는 젊어서는 상처와 분노를 갖고 살던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채 이 증오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을 향한 이 분노와 미움을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그 동생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상처가 있었죠.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이 목동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참 어떤 면에서는 작업복 같이 그런 것들을 입고서 대부분 지냈는데 이 요셉에게서는 아주 귀한 채색 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마음 가운데 편애한다 하는 것이 상처가 된 겁니다. 특히 레아의 네 번째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은 찬송이라고 지었지만은 이에 유다의 삶의 일생은 그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이 상처가 그에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마치 그 인생에 정말 그 영혼의 그 암처럼 그렇게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계속해서 분노를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결국 자기 동생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자신을 위해서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런데 유다는 이 상처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로 표출이 되는데 이 미움과 분노가 어떻게 표출되냐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오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꿈 얘기도 다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형들에게는 이 꿈 얘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미움을 더 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결탁해가지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을 이제 애굽 사람한테 파는데 거기에 바로 이 유다가 동참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는 무섭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어졌을 때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팔게 되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생겨졌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은 이 자기 아들 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비탄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면서 살았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도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죠. 늘 괴로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돼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크고 작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거든요.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망가지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참 가정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또 직장에서나 상처를 입기 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과거엔 뚜레스디아스라든지 또 프리덤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이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는데 어쨌든 저희 이 상처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다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요셉을 팔게 되어지는 그런 참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실패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참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텐데 누구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으로 망가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젊은 날의 삶이 정말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정말 그렇게 핍박하면서 잘못 살아왔던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 실수, 실패 이것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때 새롭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과거에 내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과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은 늘 시달리는 거예요. 늘 불편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나 어쩌다가 나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에 자꾸 마귀의 송사를 당하면서 불편하고 힘든 그런 삶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만 하면 다 치워주시고 깨끗해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꼭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워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세워져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에게 바로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 유다의 인생에 위기 때의 가족과 부모를 생각하는 희생적인 사람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에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빨리 식량을 구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뜻밖의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총리가 돼 있는 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요셉은 이제 형제들인 줄 다 알아요.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를 써서 이제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므온을 골무로 잡아놓습니다. 내 동생, 그러니까 자기 동생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를 이제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 막내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이 막내 베냐민까지 이렇게 죽으면은 어떻게 살겠냐고 그러면서 뭐 절대 그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그러고 그 아들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뭐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루벤이 창세기 42장 37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라.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리다. 아버지 절대로 베냐민 꼭 데려올 테니까 아 정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정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자기 두 아들을 뭐 담보하겠다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액을 묶어 하는데도 꿈쩍을 안 합니다. 그때에 바로 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창세기 4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 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담보로 그냥 잡히는 한이 있어도 나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이 베냐민 반드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결국 요셉을 만났죠. 이 요셉은 자기 이 동생 이 베냐민하고 같이 지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또 꾀를 내서 이 은그릇을 바로 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도둑놈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아놓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 이 분명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알면은 이게 뭐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창세기 44장 오늘 이 본문 30절로 34절 보면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움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내가 그냥 대신 영영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나서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밝히죠.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형제들과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다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만을 위했던 삶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분노 가운데 살았던 이 유다는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장자가 되고 싶고 다 리더가 되고 싶고 다 높아지고 다 나름대로 큰 사람이 되려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큰 자냐? 희생하는 사람이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마다 다 저마다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자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리더입니까? 바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 유다는 이제는 과거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 희생정신, 바로 이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느냐? 위기와 고통의 그 고난의 때가 되어졌을 때 그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인생이 정말 전반부는 참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넷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의 복을 받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애굽에 가서 드디어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열두 아들들을 부르죠. 자손들을 부르고 이제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열두 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49장 8절로 11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장자권의 놀라운 축복을 이 유다에게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2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바뀌어질 수 있겠냐고, 응? 변화될 수 있겠냐고,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겠냐고, 정말 나의 삶을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나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왜 이렇게 내가 망가져 있는가? 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축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세 살 난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그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술 냄새가 풍기는 한 남자가 와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이에 그 여자, 죽은 아이의 신발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술을 또 마십니다. 바로 그 남자가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시카고 제일 장로교회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은 딸 장례식에 신발을 훔쳤던 그 파렴치했던 그 인간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정말 쓰레기 같이 살아갔던 내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고. 바로 그가 시카고 부흥을 일으켰던 멜 트라더 목사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찌꺼기 인생들이라 하더라도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나온 자신의 삶의 과거를 봤을 때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하기도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돼서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